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세 가지 지수. 하나는 IQ라고 부르는 지능지수고요. 다른 하나는 EQ라고 불리는 감성지수죠.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바로 AQ,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역경지수는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이뤄내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지능지수나 감성지수보다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할 일 많은 월요일 꿋꿋하게 버티기. 우리들의 역경지수를 쭉 올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30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함께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가 역경지수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망가는 사람, 또 눈치를 보면서 안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려움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어려움을 정복하는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0945번, 샵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맑게 잘 들립니다. 푸짐한 선물이 걸려있는 전성기 퀴즈, 오늘의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최근에요, 청년 실업률이요, IMF 위기 때 수준에 다다랐다고 하는데, 30살이 훌쩍 넘긴 나이에도요, 취업하지 못한 채 부모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무슨 족인데, 정답 보내주실 분들은요, 추첨을 통해서 그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디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인생 작전 타임 권영창 교수와 함께합니다.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은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리는 인생 작전 타임. 행복 재테크 스타 강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 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왜 옛말 중에 지피지김은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말을 좀 바꿔서 적을 알고가 아니라 내가 새로 들어갈 직업과 함께 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할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돼요? 라고 하면 그건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네. 그건 목표 중심인 것 같아요. 해결 중심. 그럴 때는 네. 어떻게 하면 과정 중심으로 들어가서 네.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면 행복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일단 다섯 가지는 알아보시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 그중에 네. 경제적인 여건이랑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남이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네, 네. 내가 어떤 걸 하면 행복하고 네. 선택하면 또 경제적인 여건도 많을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전성기 퀴즈 내드리면서 네. 청년 실업률이 IMF 위기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네. 20, 30대들이 사실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또 회사에서는요. 구인난이라 그래요. 구인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네. 우리 5060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네네. 사실은 저도 자식 되는 입장이지만서도 어느 부모가 우리 자식이 좀 더 나은 직장, 그럼요. 좋은 직장, 예. 좋은 월급, 편하게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상담학적으로 코칭학적으로 도와면은 우리 자식들의 눈높이를 너무 올려놓으셨어요. 너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은 혹시 실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대기업으로 가라.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는데요. 제가 중소기업 박람회나 중소기업 강연가잖아요. 네. 정말 사람이 없어서 못 그렇죠. 뽑고요. 그리고 또 왜 전에 한번 우리
애청자가 전화했는 것처럼 경력자를 뽑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경력자가 됐는데 회사에서 1년 2년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떠나가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또 솔직한 말로 낙동강 오리알 된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분들이 오는 걸 좀 배제한다는 느낌도 있으니까 네네. 우리가 한쪽은 좀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고 또 한쪽은 마음을 넓혀서 많은 네. 사람들 새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인생 작전 타임 열어주셨는데 지난주에요. 네. 우리가 재취업에 성공한 분들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죠. 근데 이런 문자가 와 있어요. 301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55세 가장입니다. 사실 이 나이에 다시 취직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될까 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도 열심히 힘내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박정숙 씨, 권영찬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오셨어요. 뿌듯하죠. 뿌듯한 게 아니라 네. 오늘 회식해야겠는데요. 우리 한번 애청자 모아놓고 피자 파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피자 피자 하자 하면은 네. 우리 개그맨들이 흔들 그래요. 야 어깨 좀 피자. 피자 먹고 어깨 피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당신의 전성기는 오늘이니까요. 예. 어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네. 어쩐지 아침에 피자가 먹고 싶다. 권영찬 네. 교수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여러분의 어깨를 펴드립니다.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창업이나 재취업, 재테크에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 문자나 전화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771-0945번, 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권영찬 씨 연결 드리겠습니다. 아,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창업이나 재취업 고민들 한번 들어볼까요? 전화 연결돼 있죠? 네. 자 그러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아 예, 저 수원에 살고 이형학입니다. 네, 네. 이 우리 선생님. 이 선생님. 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어요? 아,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6세고요. 네네.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배달업을 좀 하고 있어요. 배달업 쪽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좀 이제 무겁고, 네네. 배달하는 게 좀 무겁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네. 체력이 좀 이제 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 제가 지금 하는 이 직종이 좀 하향상이라 그럴까? 네네. 아니, 지금 좀 거래처들이 네. 다른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전망 계속 괜찮으면 좀 계속 하고 싶은데 네네네. 전망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아이가 있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이 들어서 네. 좀 다른 쪽 좀 알아보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없고 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애가 세 명이에요. 아, 대학생이 둘이나 있고 대학생이 둘이고요. 이야. 네네네. 먼저 우리 이 선생님께서 이 배달업 쪽으로 한 몇 년이나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한 제가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 정도요. 이번 분야 한 20년, 15년도 됐고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이거 창업을 했죠. 일단은 우리가 그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때요. 일단 우리 이 선생님께서 아까 세 가지 정도 요건을 얘기했어요. 일단은 56이 되니까 몸이 좀 피곤한 것 같다. 육체적으로. 네, 또 두 번째는 네. 아이들이 셋인데 대학생이 두 명 있으니까 그 얘기에는 좀 경제적으로 좀 더 벌었으면 하겠다라는 또 그 네, 네, 그렇죠.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이게 또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또 한번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걸로 좀 이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전화하기까지는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 그 하인이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어떠한 네. 중상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전에 29개의 사건이 있었고 그 전에 300개의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화 주신 건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니까 먼저 그 고민 해결에 앞서서 기쁜 마음을 드리려면 저희가 뭐 방송이지만서도 우리 저희 손잡고 설악산 갔다고 생각하시고요. 네네. 저 산 아래를 바라보면서 그 인간 세옹지마 같은 세상이 보이면서 한번 야호 한번 하고 함성 한번 지르시죠. 우리 선생님. 네, 한번 해보시죠. 저랑. 네네네. 자 하나 둘 셋. 야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그러니까. 네네네. 좀 속 좀 풀리셨어요? 예, 아, 좀 시원합니다. 네, 근데 이 선생님, 네. 저희가 어떠한 노후에 할 수 있는 직장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해결 중심 코칭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성향을 알아보기 전에 어떠한 직종이 몸도 드림들고
그리고 월급도 많을 겁니다. 근데 또 대한민국의 이런 직종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한테 혹시 10년 이상 배달업을 하면서 아 나는 어떤 일을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저 전문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사람 상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람 상대하고요. 네네. 네, 이렇게 좀 친절하게 좀 그런 건 제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뭘 하면 제가 맡긴 거에 대해서는 네네네네. 제가 힘을 주고 제가 그걸 꼭 이렇게 성취하고 뭐 그런 그 제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상대 보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배달업을 하셨으니까 배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무실을 운영해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그 뭐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그분도 사실은 네. 요즘에 대리운전이 많이 흥하고 있는데 그분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땐 작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쪽 배달업을 하시는 거에만 왜냐하면 배달업을 10년 하셨으면 그 길이 어떻게 가는지 하향세인지라는 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관리하는 뭐 관리직 또는 혹시 뭐 이렇게 영업직 같은 것도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신다니까. 네, 그건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오히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배달업을 10년 하셨으면 그중에 또 좋은 고객도 있고 소위 또 나쁜 고객이라고 또 막말하는 고객도 좀 많이 네. 보셨잖아요. 그죠? 네,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그 영업 업종 쪽으로 사람을 리크루팅 계절이라고 해서 이 3, 4월이 그 영업 쪽으로 많은 사람을 뽑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네. 어찌 보면은 요즘에 기본급을 또 안정적으로 또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제가 봤기에는 우리 이 선생님께서 어떤 일을 하면은 행복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영업 쪽 또 10년 동안 배달업을 하셨으니까 그쪽 관련해서 또 관리직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래서 네. 내가 잘하면서도 월급이 단돈 10만 원에도 올라갈 수 있는 일을 한번 선택해보고 또 알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나이에 그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저 사실은 지금 요즘 많이 그런 회사에서 어려워서 네네네네. 많이 그 명실시키고 이렇게 좀 구조조정 하는 그런 데잖아요. 지금 시기가. 그렇죠. 지금 직장을 취직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하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네네네. 수입이 돼야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불편하지 않아야 되니까. 네네네. 또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창업하는 게 지금 창업비용이 제가 지금 좀 두려워요. 그 비용에서. 그렇죠. 예, 지금 거기서 제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그때 무슨 제가 이게 나 젊었다 같으면 그래도 어떻게 다른 일을 하겠지만 그렇죠. 또 아, 자녀도 셋이나 있는데. 예, 예. 그 하나는 지금 이제 졸업을 해서 네. 중직급 다니다가 네.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직급 인턴이 월급이 많이 주더라고요. 괜찮은데. 네네네. 이런 뭔가 좀 생각을 좀 바꿨는지 지금 해외로 나가 있어요. 아 해외로요? 그래서 규모를 넓힌다고.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워킹홀리데이에서 나가갖고 지금 아일랜드에 가 있는데. 좀 더 넓은 세상을 보러 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아 굉장히 좀 저보다 나은 것 같은 좀 그래 저 때보다 나은 것 같아서 제가 저 추천해서 갔는데. 네. 이제 둘째하고 셋째는 지금 대학교 이제 3학년, 2학년 그래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형님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제가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럼 우리 네, 배달업을 네. 하시면서 평균 월급은 한 어느 정도 받으신지 좀 신뢰가 안 된다면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근데 그건 좀 밝히겠는데 아. 월급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월급보다 많다. 네, 또래들 이렇게 그 또래들 월급 받는 것만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죽을 것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제가 좀 시간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자꾸 이제 좀 사양에서 밀어보고 이제 좀 내가 힘도 붙이다 보니까. 네네네. 일단은 네 우리 이 선생님께서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사실은 이제 배달을 계속해서 하는 거는 쉽지 네. 않겠다라는 네네네.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부정적인데요. 근데 네네. 우리 아드님은 젊다라는 생각보다는. 아빠, 사실은 내가 해외에 나가서 좀 더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좀 더 세상을 보고 긍정적인 거를, 근데 부정적으로 본다라면은, 거기 나가서도 마땅히 뭐 한국이나 아일랜드나 어렵긴 매마찬가지고 오히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는 거는 뭐냐면 일자리는 한국에 더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 이 선생님한테 물론 부정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정말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당신의 전성기 오늘과 함께 좀 연습하셔야 될 거는 그래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반기는 직장이 있어라고 알아보신다라면은 우리가 네. 100개의 직장 중에서 나를 원하는 직장이 한 6개, 7개가 될 거예요. 근데 네. 우리는 그 94개의 직장 네.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네. 좀 더 용기를 내시고 아까 처음에 네. 우리가 설학생한테 야호라고 하신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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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 선생님께서 자녀 교육을 잘 시키셨습니다.
왜냐면요 배밭에서 배가 나오지 배밭에서 사과가 나오진 않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아드님이 그 좋은 일을 그만두고라도 아일랜드라고 한 그곳으로 가서 워킹홀리데이를 한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희망과 비전을 배웠거든요. 예, 예. 저는 그런 아버지라면은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다짐을 해서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나는 할 수 있다. 이제 좀 마음이 좀 후련해지시죠? 예,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요, 선생님 우리가 항상 친구가 되고 응원해줘야 될 테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V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10, 100, 1000, 1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보내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화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2부도 역시 권영찬 교수와 함께 인생 작전 타임 함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엔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아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조재현입니다. 여러분, 배우들한테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전성기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전성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엔 당신의 전성기 오늘 94.5 고정.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 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권 교수님. 네.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다음에는 학교를 좀 짧은 데로 갈게요. 아니에요. 그만큼 상담 코칭이 정말 새로운 학문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상담 받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네. 기존에 와이대에서 처음으로 국내 이 상담 코칭 학과를 설립했는데요. 네. 사실은 상담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현재의 나은 인생을 사는 건데요. 네. 코칭은 과거에는 상관없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원만 갖고 미래를 보고 꿈을 꾸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서로 싸우는 학문이에요. 상담학과에서는 니네 뭐 코칭이 무슨 또 코칭 쪽에서는 새로 하시는 분들이 야 그랬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상담 코칭이 왜냐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뭉쳐서 좀 더 나은 인생을 만들죠. 근데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 또 이 학과도 따라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우 영찬 씨 아까 우리 애청자처럼 네. 내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라는 생각보다는 미래에 대한 생각. 그럼요.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단지 내가 그걸 못 찾아서 그걸 코칭하는 거.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자, 코칭 받으실 분 지금 전화로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네. 말이 길었네요. 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동구에 사는 직장인 정향숙 주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향숙. 정향숙. 네. 강동구에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강동구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반가워서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영고등학교를 네. 나와서. 네네네. 네,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 저는 그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너무 행복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행복입니까? 아,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직장 다니다가 이제 결혼한 생활 한 30년 후에 네네네. 이제 남편이 그 경제적으로 좀 그 어려울 때 제가 힘든 직장을 갖게 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은데. 네. 근데 30년 동안 전업주부하다가 새롭게 남편의 경제적인 좀 부족함으로 조금 새로의 일에 도전했다. 그러면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그걸 해결하셨어요? 아, 제가 이제 사실은 남편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다 주니까 집안이 네.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로 인해서 이렇게 좀 우울증이 와 있었어요. 힘들죠. 네. 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대학교 다 가고 이제 네. 하니까 매일 제가 이제 혼자 있으면서도 쓸 때는 많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마트에 이제 장 보러 갔는데 그 광고지가 벽에 붙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나이 50 넘어서는 저희가 면접을 봐도 네. 다 이렇게 그 나이에서 그 커트라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걸러내진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마트에 가서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처음에 정말 그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서투르고 막 힘든 과정이 너무나 많았어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저보다 이제 한 20년 정도 아래인 그 네. 상사님들이 저한테 막 하대하고 막 욕하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젊은 시절 애만 사실은 20살이면 또 그렇게 또 자녀 때 나이도 비슷하고 그렇죠. 조카 나이 때잖아요. 자식벌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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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들한테. 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구박을 참 많이 받았죠. 네. 그럴 적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네. 화장실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아, 세상에 어떻게. 그 제가 이제 또 가정주부로만 있다가 이렇게 그쵸. 고객으로만 있다가 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가서 막 이렇게 네.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정말 이 간하고 쓸개는 정말 빼놓고 가야지 일을 하지. 맨정신으로는 처음에는 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비 다 넘기고 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또 고객님들하고 제가 이제 판매 사원으로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그 와중에 이제 고객님들하고도 이제 그 응대하는 부분에서 또 제가 이렇게 무시받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았어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다 넘기고 결론은 이제 제가 네. 지금 이제 5년 차거든요. 5년 차.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네. 제가 이제 오늘 전화를 드리게 된 동기는 네. 일을 시작하는 거는 처음에 두렵지만 막상 시작을 해보면 굉장히 네. 그 재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힘이 나고 또 내가 이렇게 어떤 소속감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그 이렇게 기뻐요. 그러면 우리 향숙이 누님
네. 일단 5년 차 이제는 경력이 됐어요. 네. 우리 혹시 5060 우리 네. 같은 연배들에서 아까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데가 없을 것 같아 그런 분들에게 좀 위로와 용기를 준다면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일을 시작하세요. 시작해라. 아. 정답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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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일을 시작하시고 그 고비 넘길 정도 고비가 항상 있어요. 근데 그 고비만 잘 넘기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쉽게 가더라고요. 맞아요. 또 하나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20년이나 젊은 이 네 가지가 없는 젊은 상사한테 욕을 얻어먹을 때 또 고객이 막 클레임할 때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거를? 진짜 지혜롭게. 아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상대방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도전한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그 상대방을 상대방의 그런 멸시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정답. 와. 다음 주부터 저 대신에 나오세요. 이 방송국에 나오셔갖고 그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정말 박수 쳐드리고 네, 싶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도 저는 후배들한테 네. 제가 이제 후배들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힘들 적마다 그만둔다고 때려친다고 그렇게 아. 자주 말을 해요. 그러면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지금 우리 나이에 재취업은 힘들다. 네네네. 정년퇴직까지 해야지. 네. 또 그리고 이제 노후 설계도 우리가 네.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자식들한테 우리의 노후 설계를 맡길 수는 없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거는 정말 행복한 거다. 네. 그리고 또 일하는 거는 그 누구보다도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일한다는 그 돈을 떠나서 네. 그 일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저는 행복해요. 향숙이 누님 네. 너무 훌륭한데 제가 하나 원 포인트 팁을 드린다면요. 네. 지금 많은 마트에서 또 대형 네. 마트에서 스타 강사나 아니면은 전문 관리 교육자들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네. 나중에 회사에 기회했을 적에 후기를 한번 올리세요. 내가 직장에 잘 적응한 후기. 그래서 사내 강사가 한번 돼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이런 거를 후배들이나 또 다른 5069 경력장들한테 여성들한테 해주면요. 그것도 네. 강연료가 또 저기 사내직을 지면서 얼마씩 나오거든요. 네. 한번 네. 그런 거에 도전하는 것도 괜찮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만족하시고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시는 네. 길로 또 새로운 팁을 받으셨네. 어떠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왕이면요. 우리 네, 네. 5년차 되는 우리 또 경력자시니까 네. 우리 같은 5060 세대들한테 응원의 한마디도 해주세요. 아, 우리 5060 그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 응원의 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남편한테 의지하지 말고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마세요. 정답이에요. 그리고 내 행복은 내가 찾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있다고 자꾸 떠들고 다니지 마시고 네. 밖으로 나오셔서 일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의 그 행복의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주눅들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동구의 야. 우리 정향숙 주부님께서 네. 이렇게 정말 힘드는 말씀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이 우리 정향숙 주부님의 전성기가 아닐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향숙이 누님 이렇게 좋은 사고 한번 칠 줄 알았습니다. 얘가.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비슷한 사연이 하나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네. 3282님, 저도 나이 50에 택시를 시작해서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고요. 매일매일 즐겁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아까 예. 우리 정향숙 주부님의 한마디를 좀 정리한다면은 네. 우리는 너무 남의 소류의 길을 열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 여자분들한테는 여성분들은 남편이나 아이는 잠깐 뒤로 하고 자기 인생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또 남편분들한테는 아내 인생, 아이도 좋지만 내가 먼저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내 아내, 남편, 아이랑 같이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행복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 아마 오늘 이 전화 받으시면서 아, 내 기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저도 지난번에 택시 탔었는데 네. 아, 이 저기 택시 기사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해보니까 아주 마음 편하고 좋아요. 네. 이러시던 중년 분들이 계셨어요. 오늘 퀴즈랑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4091번님인데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3년째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요. 대졸
신입사원 자리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고졸 신입사원 자리에라도 이력서를 넣어봐야 할까요? 이런. 그러니까 요즘에 네. 서른이 다 됐는데도 부모님 슬하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무슨 무슨 족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전성기 퀴즈인데요. 정말 본인의 생각은 누가 다들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죠? 제가 2005년, 6년, 7년 정말 지옥 같은 사건을 세 번 겪은 다음에 네네. 바닥부터 시작해서 월급도 안 받고 마케팅 일을 시작했는데요. 네, 저 그로부터 예. 3년 후에 바로 박지성 선수 총괄 마케팅사를 대한민국 5,200만 곳 중에 저밖에 없고요. 네. 대종상 영화제 총괄 마케팅사를 9년부터 4년 동안 맡았거든요. 근데 그 바닥부터 기는 일을 안 했다면은 저한테 마케팅 능력이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요. 도전하십시오. 아까 우리 애청자 향수기 누님 그랬잖아요. 시작이 중요한 거다. 네. 네네. 그러면 이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고졸 신입사원 자리에라도 네. 저는 이력서를 넣는 어떤 게 일이 네.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근데 먼저 넣으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바꿔도 되는 거거든요. 네, 방향을요. 그리고 이렇게 신입사원으로 하다가 2년이 지나면 그렇죠? 경력사원으로도 모집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대학을 이렇게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면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그리고 천만 분의 일이란 기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무슨 얘기냐. 거기에 들어갔는데 회사를 다니다 보면요. 에이 권영찬 씨 사실은 고졸이 아닌 거 알 것 같아. 뭐 일하는 거나 그런 거 보면은 왜 그랬어 하면은 자기의 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천만 분의 일의 기적이 일어나서 관리직이나 또 다른 직종으로 또 자리를 이동을 할 그런 희망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네 맞아요. 희망만큼 우리에게 네. 자신감을 주는 게 없죠. 저는 지금 YTN이 당신의 전성기에 나올 줄 몰랐다니까요. 열심히 사니까 불러주잖아요. 이런 마음입니다. 네. 네. 이번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지 동촌 동에 사시는 최창렬님의 사연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네. 안녕하세요. 교사였던 저는 얼마 전 정년 퇴직을 하고 조그만 식당을 차렸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은 아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저는 홀 서빙을 맡고 있는데 문제는 손님들이 반말로 주문을 하고 술을 취해 막무가내로 굴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적성일에 맞지 않는 식당일 계속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셨어요. 이 스트레스가 많죠. 손님들이 이렇게 막말하고 그러면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셨던 분이니까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르치고 싶겠죠. 근데 제가 네. 2002년도까지 한 레스토랑 업을 한 4년 5년 해봤거든요. 잘 됐어요. 근데 일단은 술을 안 파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럴 때는. 네. 왜냐하면은 술 때문에 안주가 물론 음식이 더 나왔는데 술은 네. 반주거든요. 그래서 네. 술을 좀 팔지 마시고 네. 안에 좋은 말로 주문하면은 서비스가 나갑니다. 그런 거를 바꾸시고 붙잖아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이미 네. 이 업종을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네. 이거를 폐업하면은요 네. 일단은 바꾸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네. 근데 다음에 혹시 업종 변경을 하실 때는요 네. 아내가 음식 좋은 걸 차립니다. 요리 솜씨가 좋습니다라는데 네. 이것만 갖고보다는 손님들이 막말을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네. 그럼 우리 선생님이셨으니까 예.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빈정 안 상하게 하면서 왜냐하면 고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저는 해답이 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폐업을 고민하는 거는 좀 왜냐하면 예. 손해가 너무 막심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네네. 아까 전에 우리 최향숙 씨께서 말씀하셨죠. 정향숙 씨께서 말씀하셨죠. 아, 몇 년 고비를 이렇게 버티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한번 다시 한번 꼭 참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창렬 씨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응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한번 주소 주면요. 네. 놀러 가서 제가 팔아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연락처 주세요. 저한테. 네네.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최창렬 씨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제가 저기 컨설팅도 가서 무료로 해드릴게요. 네. 컨설팅 직접 해드린다고. 오늘 보너스네요. 부산은 아니겠죠. 네. 부산이라도 가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인생 작전 타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벌써요. 네. 가야죠. 뭐 그러면.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성공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한 거? 거짓말이요? 마누라한테 가끔 거짓말하지. 많이 하고 다녀요. 거짓말 뭐 하죠.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있지. 살다 보면 사노라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친정에다가 뭐 어떤 거 해야 되는 부분 그거를 좀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비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활용을 잘해서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비상금 뭐 들어왔을 때
보여주지 않고 제가 살짝 그 써가지고 뭐 운동할 때라든지 그럴 때 제가 비용으로 충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사람이 사실 저를 믿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발각되지 않았었는데요. 속으로는 정말 미안하죠. 아니 뭐 술자리 같은 거 뭐 적당히 거짓말을 술 마시고 그러는 거지. 아니 그 무슨 악의도 하는 거 아니니까. 뭐 저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서 뭐 그냥 친구만 놀고 있는데 뭐 왜 이렇게 안 오냐고 그러면 뭐 노래방이었는데 노래방이 아니라고 그런 거짓말이지 뭐. 아니 알죠. 눈치채죠. 뭐.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걸. 여보 미안했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떠나려니 미안해 아름답던 시절에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거짓말이고요. 오늘은 아내나 남편에게 자주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부부들 사이의 거짓말들 참 다양하네요. 그죠? 미안했어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오늘은 당신이 정말 멋지다 아니면 이 세상 최고 미녀가 당신이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좋은데 이런 거짓말 더 자주 듣고 싶네요. 지금 흐르는 곡은요. 태진아의 미안 미안해고요. 저는 잠시 후 도시락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세브란의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V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커넥텍.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영화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키며 공을 차며 놀아요. 아카피아요. 신나게 소리 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랩파키즈.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물베는 데서 끝나지 않는 싸움도 종종 있는데요. 부부가 말다툼을 할 때 내 생각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이유로 이렇게 생각과 관계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갈등이 풀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네가 뭔데? 라는 말보다는 내 생각엔 알아서 뭐해? 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내가 왜 그랬냐면 이라고 설명하기. 이 중요한 부부싸움의 기술 꼭 기억해두면
싸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는요. 30살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부모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라는 거였는데 정답은 캥거루족이었어요. 캥거루처럼 부모 가슴속에 있는 거죠. 정답 보내주신 분은요. 4845님, 3096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로이킴의 봄봄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